네, 해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파리 종목은요, 타겟입니다. 타겟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제 아침이었나 그저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네, 특징주로 이제 타겟을 맞아요. 언급을 드렸었어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장중 15% 이상 올라가다가 10%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타겟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스티펠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 중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네. 굉장히 단순해요. 뭔데요? 결국은 미국의 소비 우려 때문입니다. 아, 타겟이 뭐 하는 회사인지 미국 물좀 먹어봤잖아요. 안저 미국은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같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저는 비행기를 올해는 못 타겠어요. 무서워서. 힘들고. 오,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아, 저또한 진짜? 번만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장기 휴가. 갔다 와도 네. 제가 다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타겟이라는 회사는 이 미국의 이제 할인점, 뭐 유통 채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의 이제 이 주력 품목은 뭐냐면요, 뷰티 앤 가정 필수품 이게 이제 27% 정도, 그리고 식음료가 21% 정도, 의류 및 액세서리가 16% 정도, 가전 가구 이게 한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의류, 소매, 뷰티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할인점이고요. 네. 미국 전역에 이제 1,9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딱히 우리나라 그냥 대형 마트를 생각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월마트도 그렇고 이 타겟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실적이 꽤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요. 회사 내용을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결국 제목을 보시면은 견고한 2분기 실적, EBIT 호조, TP 상향, EBIT 호조죠.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필품과 패션, 그래서 이 회사 타겟이 굉장히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의류 OEM 업체들 있죠. 네. 한세실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갭이나 이런 주력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상당히, 화장품도 마찬가지니까 연이 이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 객단가는 오히려 이제 1% 정도 하회를 했는데, 그래도 우려 대비해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의류 부분의 회복이 있었고, 뷰티 카테고리가 무려 9%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아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도 월간 구독 옵션 이런 것들을 새로 네.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에만 10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2분기에만 200만 명의 회원이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360 당일 배송, 약간 이제 우리나라 쿠팡 느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들의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이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도 중기적으로 동사의 기대 요인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지출 설문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재량 지출이라고 할수 있는 임의 소비재, 즉 이제 이런 쪽들은 뭐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은, 재량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타겟의 실적도 크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비용 통제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이 크게 꺾이지 않고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타겟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서의 EPS는 좀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점유율 상승 및 유지 전략 다 좋고 하지만은, 결국은 임의 소비재 카테고리의 노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향후 미국 경기를 고려해봤을 때는 투자 의견 중립 이상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소비재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밸류에이션의 확장은 좀 네.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타겟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도 뭐 잘 되겠죠. 그렇죠. 이벤트 네. 소멸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